서서 인사합시다. 구독자님들한테 정식으로. 안녕하세요. 승규. 안녕하세요. 신선생입니다. 예. 그냥 그동안에 그냥 이리저리 분산스럽게 이렇게 노동하는 모습들만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좀 몸살이 났어요. 조금 무리를 많이 했거든요. 새벽부터 무리를 많이 하고 해서. 그 이틀 전부터 어깨가 아름아름 아파. 아프더니 한 이틀 지나고 나니까 목구멍이 간질간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이제 그때까지 몰랐어. 내한테 무슨 증세가 나타나는지 바쁘니까. 근데 코에서 물이 몇 방울 떨어뜨릴 때, 아이, 이게 그 감기 몸살이 왔구나. 내가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래, 그럴 때 이제 신선생이 뭐라 그랬어요? 나한테. 쉬어야 된다 그랬죠? 쉬어야 된다는 거 말고 또 뭐 하나 있잖아요. 아, 그 단식을 하면요. 깨끗하게 낫거든요. 아니, 겨우 말이야. 예. 요번에, 아, 요번에 우동 한번 먹었다, 그죠? 예. 하고, 요번에 고성 가가지고, 그 고구마 한 개 하고, 예. 계란 한 개 먹었잖아, 솔직히. 예. 그잖아요? 예. 예. 그랬는데, 도리어 제가 계속 채소만, 과일만 먹다가, 화식을 하고 나니까, 이게 도리어 몸이 딱 침범에 들어온 것 같아, 모기가. 예. 그래서, 신선생이 그랬잖아요. 단식을 하라고, 차라리. 그래. 오늘 내가 지금 어제 점심에 과일 조금 먹고요. 어제 안 먹으려 하다가 또 위에서 좀 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막 그냥 얼떨결에 막 후딱 몰래. 그 지금도 사실은 먹지 마라 그랬는데 내 주머니 안에는 귤이 두 개가. 아, 이거 안 됩니다. 오늘은 단식해야 됩니다. 이건 안 돼요. 언제 감춰놨는데, 싹 감춰놓고 몰래 어디 가서 싹 이래 뚝딱뚝딱 먹어 치우려 했는데. 제가 오늘 하루 동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감기라든가 몸살이 걸렸을 때는 한 2, 3일 정도요. 이제 단식을 했지만요. 이렇게 물만 마시고 아니면 뭐 차를 좀 이렇게 마신다거나 하면서 하면요. 깨끗하게 고쳐지거든요. 우리 몸에 있는 그 독소라든가 또 그보다 면역력이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단식을 통해서 이렇게 몸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처음으로 내가 인식을 했어요. 아, 몸살 감기구나. 딱 인식하고 딱 제가 저는 뭐 병원에 안 가거든요. 감기에는 물론 약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죠? 예. 바이러스가 어떤 겁니까? 감기 바이러스가 어떤 종류입니까? 아, 바이러스는 이제 이렇게 외부에서 우리 몸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이제 침입자지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세포 속으로 들어가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그 증식을 하게 되는데요. 먹이를 뭐 영양분을 먹고서 증식하겠죠? 예. 뭐 감기 바이러스는 특별한 그 약이 없고요. 이제 병원에서 아니면 약국에서 이렇게 주는 약들은 이제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들이거든요. 그 뭐 콧물을 뭐 멈추게 한다든지. 예.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알을 맞고 말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응. 맞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어제 이제 과일 좀 먹었어요. 신선생, 그리고 나서 제가 하룻밤 지나고 딱 콧물이 잦아들더라고. 콧물은 안 나와요. 예. 이제 몸살기가 아직은 조금 잔상이 남아있고, 그리고 이제 좀 목이 좀 간질간질하다? 뭐 그 정도. 예. 감기 몸살일 때는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푹 쉬어주고, 또 그 단식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단식하기가 어렵다면 신선한 과일이나 또 생채식을 하면 이게 회복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요. 네, 이게 예. 그 속성 일반인들 중에서는 사과나 뭐 찬 음식을 먹으면 예. 감기가 더 이제 증식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제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거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거지 않습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했는 걸 듣고요. 전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자기가 직접 그걸 체험해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니까요. 자기 체험을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지요.
예. 오늘 신선생은 점심에 한 끼 했죠? 예. 뭐 드셨습니까? 저는 아보카도 하고요. 응. 그 다음 이제 망고 하고요. 이제 사과. 그게 뭐. 다 어디서 났어요? 그런 좋은 과일이. 어? 그 구독자님들이 보내준 것도 있고요. 또 산 것도 있죠. 순주 스님의 비상금이 다 털렸습니다. 네, 과일식을 좀 건강 영양가 있게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월 1일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월 1일부터는 이제 과일식만 하는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프라나 호흡식으로 가는 좀 더 가까이 가는 이제 준비 단계지요. 나는 이게 몸에 감기 끼고 있는데다가 예. 신선생 예. 프라나 호흡식을 가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막 콧물이 나오고 이러니까 아 이제 몸에 안 좋은 것들을 찌꺼기를 다 배설하는 건가? 그러니까 좋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예. 도리어 예. 내 스스로 좋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물을 많이 마시면서 예. 더 이제 완전히 깨끗한 상태에서 이제 1월 달을 맞아야 되겠어 새해를. 예. 그럼 그때부터는 과일식만 해도 채널이 좀 미세해질 거 아니에요. 예. 그죠? 예. 막 이런 거 먹던 몸에서. 예. 그래도 이제 그렇게 뭐 미세해지면은 그 프라나로 갈 수 있는 이 모공이 예. 또 빨리 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프라나는 이 공기 중에 무한하게 존재하는 에너지인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이런 거친 음식을 먹기 때문에 또 좋지 않는 이런 음식을 먹기 때문에 이걸 몸이 흡수를 못하고 있는데요. 이제 점진적으로 몸을 이렇게 정화시켜 나가면서 이제 거친 음식을 먹다가 점점 부드럽고 미세한 음식으로요. 이제 올라가는 이런 훈련이죠. 신선생은 왜 이렇게 프라나를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프라나 호흡식을 하려고. 일단은 생활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단순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이제 음식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물질적인 음식을.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항상 뭐 식사를 같이 한다거나 뭐 하여튼간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오는데요. 완벽한 건강 또 완벽한 몸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프라나 호흡식을 해야지만요. 완전하고 완벽하고 완전한 몸을 가진다랄까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일단은 프라나 호흡식을 하게 되면 음식을 살 수 있는 돈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돈이 생기면 그때 뭐 한대요? 그 돈으로 우리는. 뭐 여행을 간다거나요. 더 나은 일이에요. 우리가 돈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돈도 그렇게 많이 이렇게 필요치 않고요. 그 다음 이제 프라나 호흡식을 하게 되면 항상 평화로움과 사랑의 리듬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특히 이제 뭐 우울한 거, 감정의 기복이 없고요. 항상 평온하면서도요. 기쁨이 충만한 상태 속으로 다른 에너지 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거든요. 누구나 이 모든 사람에게 프라나 호흡식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을 모르고 혹은 이제 이 잠재력을 이렇게 개발하지 못했을 뿐이지요. 프라나 호흡식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제 육체적인 준비 또 정신적인 준비,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 무턱대고 이 단계로 가는데 상당한 뭐 위험성도 있거든요. 아, 그럼요. 예, 항상 이제 준비 과정을 거쳐야지만요, 안전하게 또 이렇게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뭐 모든 사람들이 조금 식사를 하셨고 예. 꾸준히 그렇게 해왔던 거를 예. 단박에 뭐 누구나 다 끊으라고 한다고 끊어지지도 않아. 그렇죠. 끊어지지도 않는 것이고 예. 생활 삶 속에서 꾸준히 저도 예. 그래도 그동안에 계속 생제식을 해왔고 예, 산 중에서 이게 저도 알게 모르게 프라나 호흡을 한 거더라고 내가 보니까 예. 미세한 호흡을
그 밥이 안 땡기는 거야. 자꾸 밥이 먹고 싶지 않아지고 과일식이 먹고 싶어지는 저절로 그렇게 됐었거든요. 예. 그 신선생 올 때쯤 되니까 내가 아니 신선생이 첫날 우리 집에 왔는데 뭐 배 안 고프십니까? 뭐 좀 드릴까요? 하니까 아 저는 과일 몇 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랬어요. 예. 그잖아요. 예. 그리고 신선생이 차에 보니까 사과하고 배 하나가 있더만. 예? 예. 그리고 배도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 배는 또 어디서 나갖고 배를 들고 왔던 거예요? 아 누가 주던 걸요? 주던할 거야. 그래갖고 내가 있었던 포도를 한 송이를 이렇게 딱 씻어가지고 드렸는데 개눈감 주듯이 사라지는 거라. 그래서 뭔 사람이 이렇게 과일을 잘 먹나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예. 그동안 해왔으니까 과일을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그러면 한 8개월 정도 뒤에는 과일도 끊는 겁니까? 예, 이제 몸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요, 이 공기 중에 이 프라나락 하는 이 빛이 있거든요. 이거 이제 인식하는 훈련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공기 중에 뭐 이게 존재하는지 잘 모르는데요. 실제로는 무한하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이 프라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양이 너무 작거든요. 음식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양이 적기 때문에 이제 점진적으로 화식을 하다가 이제 생체식으로 넘어갔다가 과일식을 하다가 이제 물만 먹는 단계로요 하는데 여기 이제 준비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 각 사람의 생활 패턴이나 환경에 맞게 점진적으로 음식을 양을 많이 먹다가 조금씩 이제 먹는 양도 줄여가면서요. 이제 이렇게 전환해 나가는 하나의 이제 수련인데, 뭐, 누구나, 엄밀히 말하면 누구나 프라나 호흡식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단지 그 양이 적어서 아직까지 물질적인 음식을 대체할 수 있는 이제 그 양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연습을 통해서 청소하고 깨끗한 사람들은 불안화를 받아들이기가 이제 예. 더 용이하잖아요. 예. 저절로 저는 이제 어떤 때 내가 음식이 먹고 싶지 않아지냐면 좀 특히 여름 같은 경우 막 내가 반팔 차림으로 막 계속 밖에서 이렇게 많이 움직였을 때 도리어 배가 많이 고플 것 같은데 예.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예. 도리어 그때는 과일만 한 개 먹으면 되더라고요. 예. 8개월 안에 일단 과일을 끊을 생각을 하고 있고, 과일을 먹는 기간이 8개월이기 때문에, 이제는 좋은 과일을, 예. 그죠? 예. 아주 영양가 있고 좋은 과일을 좀 먹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될 수 있으면 영양가 있고, 예. 조금, 그래서 이제 그걸 먹으면서, 차츰차츰 이제 과일까지 끊어지는 상태로 이제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는. 프라나 호흡을 하게 되면요. 어떠한 그 외부에 있지 않습니까?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침투해도요. 완벽하게 방어를 하고요. 결코 이렇게 질병에 걸릴 수가 없거든요. 완벽한 몸을 가지니까. 이번에 나한테는 그게 뭐 치명적이라. 그 우동 조금 먹었고 그죠? 예. 그리고 너무 또 이제 예. 몸을 좀 무리했죠. 너무 예. 예. 스케줄이 너무 좀 무리하게 하는 바람에. 근데 빨리 회복은 했어요. 딱 이틀 걸린 하루 예. 콧물 나왔고요. 예. 오늘은 콧물은 안 나오고 좀 목만 간질간질하면서 이제 회복 단계. 예. 회복 단계가 되는 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코딱지가 이렇게 눌러붙어요. 싸움을 해서 이긴 예. 증거라 그게. 예. 왜 우리도 보면 상처 나면 왜 고름 나오다가 그 나술나면 딱지가 붙잖아요. 예. 딱지가 앉잖아요. 예. 감기도 감기 나면 어떻게 물이 계속 나왔을 때는 그 시작이요. 맑은 물이. 그 맑은 물이 딱 거기서 딱지가 앉기 시작하면은 그 감기는 끝이라. 예. 그래서 이제 빨리 회복은 됐네요. 이틀 만에 회복된 거죠. 저는 그걸 느꼈어요. 뭐 힘들고 어려울 때 음식을 많이 먹어야 뭐 음식으로 고쳐야 된다 그러면서 막 곰탕 곱고 뭐 이상한 뭐 그런 거 먹지 않습니까? 예. 응? 아주 뭐 아주 몸에 좀 고단백질 뭐 이런 거 있잖아. 고와가지고 막 마시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래갖고 막 삼계탕도 먹고 막 온갖 탕이란 탕 다 먹잖아요. 예.
나는 그거는 결코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 좋은 음식을 먹어서 고치려고 하는데요. 그 반대로 거꾸로 해야 되거든요. 아, 아플 때 건강이 좋지 않을 때는 소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생식이나 과일식을 이렇게 하게 되면요. 몸을 회복하는데 그보다 더 좋은 거는 완전히 그 단식을 하는 겁니다. 단식은 우리 몸을 대청소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옛부터 이렇게 칼을 대지 않고 수술하는 있지 않습니까? 방법이 바로 이 단식인데 내과적인 그 질병들은요. 이 단식이나 과일 생체식으로 깨끗하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 방법을 알고 이제 올바르게 실행하면요. 자기 병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또 자가 면역 시스템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몸이 고장 났을 때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잠재되어 있는데 이제 과도하게 음식을 먹고 막 좋은 음식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먹기 때문에 그걸 치유를 이렇게 더디게 만들고 그걸 차단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아플 때는 뭐 따뜻한 차라든가 이런 물을 마셔주면서요 이렇게 몸을 이렇게 쉬주는 게요 가장 좋습니다. 어제 하루 단식했는데 사실은 오늘 단식을 이틀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과일식만 하는 단계에서 단식도 뭐 하루 일식을 하는 속에서 한 끼를 안 먹는 거니까 예. 하루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 내일까지 내가 몸이 안 나오면 가려고 했는데 오늘 몸이 나왔네. 벌써 감기가. 예. 그럼 이러면 내일 과일을 12시에 과일을 좀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먹어도 되죠. 그죠? 예. 뭐 어쨌든 이렇게 돼가지고 또 이제 감기가 저한테 지나가네요. 가볍게. 그래서 동네에는 11월쯤 되면 벌써 노인들 60대 이후 노인들한테 무료로 예방접종을 시켜주잖아요. 예. 주사 맞으라고. 그래 뭐 면역성이 약한 분들은 물론 예방접종을 하셔야겠지만 건강하신 분들은 저절로 자기 몸을 좀 믿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내 스스로가 방어할 수 있는 분명히 능력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왔고 사실 감기는 10년 만에 걸린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풀 하나 없이 가면서 제가 뭐 불떼고 막 이러니까 저는 아직도 방이 좀 겨울에는 좀 따뜻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불을 뜨니까 예. 연기를 좀 마시게 돼 그죠? 예. 그것도 이제 좀 감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죠. 예. 예. 좀 더 진화돼가고 발전해 가려면 음식 문화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들어요. 예. 그렇죠. 뭐 오늘날 너무 많이 음식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예. 이 음식의 홍수 속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고요. 이제, 그 질병으로 인해서, 뭐, 이제 의료비도 천문학적 숫자지 않습니까? 먹는 양도 줄이고, 또 올바른 음식을 먹으려고, 이제, 그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요. 네, 우리가 프라나 홉식의 정식으로 이제 1월 달부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야채 갈식은 계속 해왔고요. 신선생 올 때부터 벌써 이미 과일만 드셨고 저는 야채를 좀 많이 먹다가 저는 야채가 한 70% 과일이 30%였는데 지금 현재는 과일이 90% 야채가 10%밖에 안 됩니다. 예. 야채보다 과일이 또 더 미세하다고 그러네요. 예. 예. 에너지가 그래도 이제 과일식을 하다가 이제 주스식으로요. 과일을 갈아 먹고 하는 이제 주스식 단계로 다만 이제 고기를 넘어서면 끝나는 거거든요. 프라나 호흡식을 할 수 네. 있는 이제 가장 이제 관건이 이제 그 과일식에서 이제 주스식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주스식이 끝나면 이제 물만 먹는 단계로 들어가거든요. 그때는 프라나의 양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음식을 우리가 물질적인 음식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양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물질적인 음식을 안 먹고 이 프라나라고 하는 우주 에너지인 이 빛을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식생활의 대혁명이 일어나는 거지요. 한 단계 이제
우리가 뭐 진보해 나가는 있잖아요. 네. 그런 우리가 이제 불안한 업식에 나가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신선생님과 제가 이렇게 명상하면서 그렇게 이제 해나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진화가 안 되면요, 절대로 불안한 업식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버리는 연습들도 단순하고 아주 명료한 그런 삶들이 연결되어야만 결국은 그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것도 결국 뭡니까? 마지막 완전한 깨달음을 위해서 불안한 호흡을 가는 거 아닙니까? 예. 완전한 나를 알기 위한 그런 과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번에 아픈 것을 계기로 해서요. 아, 빨리 더 중간에 어떤 그 욕망이 조금이라도 나왔어도 그걸 참고 잘 견뎌서 완벽하게 해서 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저를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궁금한 것들은요, 댓글로 올려주시면 그거에 대한 것들을 또 해서 자주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그러니까 2020년 1월부터는 그런 그 과일식 하는 것들 자주 소통하는 시간을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생 어떻습니까? 예. 1월 1일 날 한번 라이브로 한번 해보실 생각 있으세요? 예, 그것도 한번 고려해보자. 1월 1일 날 여기서 우리는 태양이 마루까지 다 들어오고 방까지 다 들어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태양 앞에서 이렇게 차 한잔하면서 그렇게 라이브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구독자가 2000분이 지금 2400분이신데 댓글도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별로 없으시고. 이 프라나 호흡식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조금 이렇게 소수지요. 소수고 또 이제 뭐 아무래도 먹는데 또 관심이 많으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네, 그렇죠. 아마 먹지 않는 쪽으로 저희들은 가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는 그래도 프라나 호흡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있을 겁니다. 네, 있으셔요. 예, 그러면 이제 이래 댓글을 이래 남겨주시면요. 네, 그거에 대해서 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선생 채널을 하나 또 다시 만들 마음이 있으세요? 구독자분들이 뭐 요청을 하는데요. 예.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무슨 결정을 내가 내리기는 그런데 뭐 계속 이제 저희들의 모습이 바로 뭐 모르겠네요 제가. 그리고 신 선생님 그리고 그것만 한마디 해보십시오. 승주 스님 무섭습니까? 눈치 보지 말고. 안 무섭지요. 뭐 무서워요. 안 무섭죠? 예, 전혀 안 무섭습니다. 제가 뭐 괴물처럼 구박합니까? 아이고, 아니지요. 그렇게 신선생이 그런 게 그게 그런 쪽으로 도인입니다. 예. 받아들여. 아무리 화살을 쏘아도 화살을 받지를 않아요. 그렇죠. 아프지도 않는다는 거죠. 예. 근데 구독자들이 아파하시니까 제가 강도는 조절하겠습니다. 뭐 계속 구박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구박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이제 재미있게 하려고요. 그렇게 하는 거죠. 실상은 틀립니다. 근데 이제 오해하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렇죠. 어쨌든 오늘 이렇게 또 비가 오는 날입니다. 비가 오고 그 비가 오는데 날씨는 그렇게 춥지는 않아요. 예. 그 아픈 가운데 그 영상 올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아프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 영상이 조금은 올릴 때 정말 저 사람들 왜 이걸 올리냐고 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을 거예요. 누구마다나 올리자마자 싫어요 누르는 사람도 많은데 그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얼마나 저희들이 관심이 있었으면 그렇게 하시나 싶어서. 그렇죠. 예, 감사한 마음 갖고 있고요. 도움이 되고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합니다. 어쨌든 모두 행복하시고요. 예, 승주 신선생이었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신선생 배고프면 뭐 좀 드세요. 배 안 고파요? 어느새 되겠어요? 예, 전혀 배 안 고파요. 예. 그래, 알겠습니다.